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캐나다의 레저넌스 컨설턴시는 지난해 12월 2024 세계 최고의 도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270곳의 세계적인 대도시를 대상으로 거주 적합도, 인기도, 번영도 등을 측정해 상위 100대 도시를 선정한 것입니다. 특히 분석의 현실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분석부터는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리뷰 등을 참고했습니다. 세계 상위 100대 도시에 포함된 19곳의 아시아 도시를 추려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위부터 19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위는 일본의 삿포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상위 100대 도시에 포함된 삿포로는 올해 세계 98위에 랭크됐습니다. 평가 항목 중 두 개 항목은 100이 바뀌었지만 번영도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선 삿포로가 도쿄나 교토에 비해 전통적인 건축물이 적어 제대로 된 일본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겨울을 중심으로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구 750만 명의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는 아시아에서는 18위이자 세계 96위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 항목 중에선 인기도가 세계 41위로 가장 뛰어났고 반면 번영도는 부진했습니다. 하노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도시 내에 보유하고 있고 쇼핑이 특화된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인권단체, 정당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폐쇄적 정책은 단점으로 제기됐습니다. 17위는 일본의 나고야로 세계 94위에 오르며 일본의 디트로이트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나고야의 평가 항목은 앞선 4%와 비슷했는데 번영도만이 100위 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선 나고야가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현대적인 건축물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탄생지여서 역사적 중요성이 뛰어나고 관광명소도 많으며 음식 문화도 전세계 4위로 평가하며 주목했습니다. 16위는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로 올해 세계 89위의 도시가 됐습니다. 무스카트는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세계 핵심 평가 항목에서 거주 적합도와 인기도는 매우 부진했지만 번영도는 세계 13위에 랭크돼 대비를 이뤘습니다. 알 알람 궁전과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가운데 오만 비전 2040에 따라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지구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15위인 부산은 세계 전체에선 67위의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도시의 빈곤율이 세계 8위인 부산은 이번 평가에서 번영도가 세계 17위에 랭크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부산을 대한민국의 마이애미라고 불렀는데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휴양지라 봤습니다. 또한 부산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하며 한국 전체의 해외 화물의 40%, 컨테이너 선적의 80%를 차지해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는 인구만 2,400만 명 이상으로 올해 아시아 14위이자 세계 62위에 랭크됐습니다. 세계 평가 항목에선 거주 적합도가 세계 21위에 랭크돼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선 상하이를 역동적인 대도시라 평가하며 중국의 전통 건축물과 함께 믿기 힘들 정도의 고층 빌딩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금융부터 기술, 제조, 문화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과 빈민가는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13위는 쿠웨이트시입니다. 걸프만의 마르세유라 불리는 쿠웨이트시는 2024년 세계 58위의 도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평가 항목 중에선 번영도가 세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쿠웨이트시는 1930년대 석유 발견 이후 풍요로움 덕에 번영도가 세계 정상급이었지만 세계 상위 270개 도시 중에서 253위로 평가된 거주 적합도는 문제였습니다.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이 세계 3위로 예측된 상황인데다 최근 3년간 정부만 7번이 수립됐을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아시아에서는 12위, 세계에선 46위의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번영한 도시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번영도가 가장 부진했고 반면 인기도는 세계 19위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정도로 자유가 위축된 상태라는 홍콩이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며 발전하고 있고 여전히 인기가 뛰어난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도시인 오사카는 아시아 11위이자 세계 45위에 랭크됐습니다. 오사카는 세계 평가 항목 모두 상위 100위 내에 랭크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기도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번 평가에서 오사카는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로 대표되는 일본 길거리 음식의 중심지이자 코미디 클럽이 많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2029년에 완공 예정인 129억 달러 규모의 리조트 계획과 2025년 오사카 엑스포도 주목받았습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는 아시아 10위, 세계 4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900만 명의 타이베이는 세계 평가목에서 번영도가 42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저렴한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도시로 소개된 타이베이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만큼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라고 봤습니다. 아시아 9위인 태국의 방콕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39위에 올랐습니다. 번영도의 평가는 좋지 못했지만 인기도는 12위에 올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평가에서 쇼핑 부문이 5위, 관광명소 부문이 13위를 기록한 게 큰 이점이 됐습니다. 관광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차이나타운 개장과 40개 이상의 호텔이 새롭게 오픈할 계획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정치로 인해 거리 시위가 종종 발생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카타르 도하는 아시아 8위, 세계 36위에 랭크됐습니다. 도하는 세계 평가목에서 극단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번영도만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과거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하지만 보고서에선 고층 건물, 호텔, 쇼핑몰이 사막을 대체했다며 월드컵 개최와 엑스포 개최 이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과 자유 제한 등의 인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치로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아시아 7위이자 세계 28위의 도시가 됐습니다. 앞서 도하와 비슷하게 거주 적합도와 인기도는 100위권 밖이었지만 번영도가 세계 탑10에 포함된 것입니다. 화석 연료에서 탈피한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리야드는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동시에 2018년 관광비자 발급 시작과 함께 새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보수적인 도시의 이미지도 탈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6위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는 세계에선 25위에 랭크됐습니다. 여타 중동 도시들과 비슷한 평가 결과지만 번영도만큼은 세계 1위의 결과로 주목됐습니다. 아부다비는 석유와 가스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관광, 예술, 문화 등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아시아 5위이자 세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은 세계 평가 항목 중 거주 적합도와 번영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고층 빌딩이 상징하는 발전하는 도시라고 봤습니다. 다만 인기도는 처진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인권 문제를 덮고자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계 평가 항목에서는 번영도가 세계 8위에 랭크돼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고서에선 서울을 글로벌 대중문화 중심지로 봤는데 또한 전자정보 시스템과 5G 네트워크로 디지털화된 도시라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로 여행지로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아시아 3위이자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아부다비와 함께 아시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된 두바이는 세계 평가 항목 중 두 개 항목이 탑10 내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아라비아의 베가스로 불리는 두바이는 도시의 객실수만 15만 개 이상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해 실내 스키장부터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명소를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로 두바이를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2위인 싱가포르는 세계에선 5위를 차지했습니다. 번영도가 세계 2위로 평가된 가운데 나머지 두 개 항목도 10위권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된 싱가포르는 쇼핑과 음식에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 세계 최대 규모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 항구, 대규모 주택 건설 등의 계획은 싱가포르의 번영을 촉진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시아 1위에 랭크된 일본의 도쿄는 세계에선 4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주 적합도와 인기도가 나란히 세계 3위와 4위로 평가됐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단점으로 거론되지만 도쿄는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로 꼽히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관광객 6천만 명이라는 목표에 따라
하네다 공항 확장, 신규 철도 건설, 다양한 쇼핑몰 오픈, 거대한 새로운 호텔 등 각종 인프라 개발에 따른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